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짜잔, 해리포터에 나왔던 테일리스 휩스콜피온이라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갈입니다. 이 친구는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서식을 해요. 지금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산란을 하고 아이고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이 배 부분에 울퉁불퉁한 것이 바로 알입니다. 이 어미가 죽어버려서 알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자연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부화를 하면 이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알 하나하나에서 한 마리씩은 나옵니다. 아, 굉장히 그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울 따름인데, 우선은 좀 잔인하지만 이 동그란 배 부분만 잘라서 인큐베이터에 옮겨주면은 나중에 자연부화를 할 겁니다. 지금 좀 건조된 상태라 알 상태들이 좀 잘 살아줄지 걱정이 되는데, 짜잔, 그냥 열매 채취한 것처럼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알의 모습, 옆모습은 약간 부풀어 오른 느낌이라 징조가 좋습니다. 처음 알 낳을 때부터 이렇게 완전 부푼 상태는 아닌데, 아프리카 수정에 맞게 고온 다습으로 온도는 30도, 습도는 60% 정도 유지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오파드 개코 인큐베이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짜잔! 두 번째로는 바로 드워프우드 정갈입니다. 자, 우와! 저 여기 보시면요, 우리 애기들이 어미 등에 올라와 있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하도 많이 말했죠, 바로 처녀생식이라고 해서 암컷 혼자서 출산을 하는 친구들인데, 야, 제가 요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채집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정말 정말 신기했습니다. 와, 근데 등이 이렇게 얹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데, 바로 이 친구들을 구출 작전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얘네 등에, 어미 등에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빼두고요, 다른 친구들은 여기에 보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미가 있는데 어미한테는 진드기가 없지만 먹이가 이렇게 부패가 되면서 진드기가 꼬였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새끼들이 있었거든요. 빨리 구출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만에, 어제 먹이 줬는데 웅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애기 정갈이 한 마리 있어요. 이 애기 정갈이 너무 약하니까 살살살살 해서 이렇게 옮깁시다. 죽은 척을 하는 건데 살아있어요. 빨리 구출 구출. 자, 몇 마리나 있을까? 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좀 작기 때문에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휴지, 여기 휴지에도 우리 애기 정갈이 한 마리 붙어있죠? 구출. 야, 얘는 이 상태로 구출. 야, 되게 빨라요. 얘네들이 단체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워프우드를 한 마리만 입양해서 기르다 보면은 나중에 수두룩수두룩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출산을 보통 많으면 열 몇 마리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상하게 없네. 그래도 어미도, 자, 어미도 이거 죽은 척 한 거거든요. 잘 살아있습니다. 예, 스콜피온 우드가 죽은 척을 잘해요. 오, 자, 여기도 있다. 자, 작으니까 살살 하셔야 됩니다. 핀셋 컨트롤 마스터. 오케이, 지금 예상외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번식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오, 여기 또 있다. 짜잔, 여기도 나왔어. 네, 안녕. 이 정갈 친구들은 진짜 엄청 좁은 곳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합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합사가 되는 종류예요. 여기 한 마리 더 있었어. 얘도 스콜피온. 야, 얘는 좀 커 보이는데? 자, 얘네들은 처음에는 흔적 날개 초파리라고 해서 작은 초파리 먹이를 챙겨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어미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제가 손가락을 보여드리자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저 어미도 큰 거라는 거. 자, 그래도 한 어미한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둘 셋 넷 한 다섯 마리 정도는 건강하게, 제가 구출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친구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배가 엄청 커요. 저 이거 보면
와, 배도 엄청 크고 지금 배에 새끼들이 딱 봐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작고 귀엽고 매력적이고 혼자서 번식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진드기에게서 우리 아기 전갈들 구출해냈습니다. 잘 안 보여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까뭇까뭇한 것들이 우리 스콜피온 친구의 새끼의 눈들입니다. 이렇게 배에 새끼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냥 계곡에 있는 가재 같지 않나요? 걸어다니는 가재.